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이효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자, 누군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스탠다드 선수 김기환, 박예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요. 흔쾌히 또 시간 내주신다고 해서 오늘 쭉 한번 인터뷰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 영상에서 만나요. 선생님,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선수 생활은 어떻게 각자 시작하게 되셨는지, 먼저 예랑 선생님 선수 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 댄스 부츠 처음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저는 처음에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댄스 부츠 그 초등학교 때 특기 적성으로 시켜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시작을 하고 너무 적성이 잘 맞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댄스 스포츠 학원에 또 전문적으로 찾아가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제 적성에 맞는 이런 운동을 어머니가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그거 억지로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그 하루하루 이제 댄스 스포츠 하러 가는 그 요일, 그 요일만 기다릴 때 그 정도로. 기다리면 되게 설레고 학교 끝나고 빨리 가서 춤추러 가고 싶고 이랬었어요. 진짜 춤꾼이네. 김규환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연치 않게 네. 고등학교 친구가 먼저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저랑 친한 친구 3명이서 같이 이제 학원을 놀러 가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다 같이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저만 시작을 하고 나머지 두 친구는 안 하고 해서 그때 근데 정말 학원을 딱 처음 입장했을 때 음악과 그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네.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어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뭐 연예인 되는 사람들이 오디션 보러 가는 그런 얘기네요 이게. 그렇죠. 완전히 뭔가 운명 진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럼 시작한 지 벌써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시작했어요. 1학년 때. 근데 횟수로 따지면 꽤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로 따지면 딱 20년 정도 됐고 1학생. 저는 21년 횟수로 따지면 제가 9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이가 그러게요. 나이가 공개되게 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선수 생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힘든 순간이 그때그때마다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특별하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지금 조금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선수 생활을 그만뒀을 때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싶고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힘든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옆에서 훈련하시는 것만 봐도 사실은 그 그냥 신체적으로 힘든 거를 약간 즐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좀 힘들어야 희열이 느껴지고 행복하고 덜 힘들게 하면 좀 찝찝하고 약간 오히려 힘든만큼 아드레날린 그거를 조금 더 즐기는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선생을 하시는데 힘드신 점 없으세요? 일단은 신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즐거운 일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순간순간을 지금은 즐기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트너와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실력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이제 원하는 부분이 서로가 조금 더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아직은 이제 끝없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쌓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특별히 힘듦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점은 두 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네요. 가장 큰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훈련도 하고 외국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두 분이 만나신 거는
얼마나 맞추신 거예요? 지금 춤 맞추신지는? 지금 이제 횟수로는 5년째고요. 5년. 예, 4년이 조금 넘었는데. 네.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오래된 네, 것 같아요. 다들 네. 엄청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년 정도? 그 정도의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력이 꽤 긴 거잖아요. 20년 정도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느낄 맞습니다. 때 그렇게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조금 임팩트 있게 훈련과 뭔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그냥 어영부영 하는 선수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참 체력 관리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체력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기 좀 쉬운데 그렇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일단 체력 관리라는 개념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휴식보다도 꾸준한 운동이 맞아요. 오히려 체력이 더 안 떨어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3-4회는 오전에 연습을 하고 중간에 네. 거의 매일 이제 PT와 개인적인 러닝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푹 쉬고요. 평일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는 쪽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너무 많이 쉰다고 이게 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템포를 안 떨어뜨리고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평일 날도 거의 어떤 날은 풀타임 레슨 하시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PT를 안 빼먹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 운동 갔다 올게요. 그러고 또 휙 갔다가 오고 막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막 레슨 저도 전에 현역 때는 막 밥만 먹고 계속 풀타임으로 레슨했는데 막 기진맥진 난데 사실 그거의 한 끗 차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회 때 대회 시즌 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대회 네. 시즌이 있을 때는 거의 시즌 때는 매주 대회를 계속 뛰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 레슨을 이제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 이제 대회가 잠시 주춤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이럴 때 오히려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제 생각은 부상 위험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훈련을 하고 이런 거를 등한시하지 않고 꾸준히 그런 근력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래갖고 뭐 다른 전공하는 친구들도 그게 제일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하, 진짜 이번 질문들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주 못 나가시는데 외국 정말 자주 나가시잖아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국 대회하고 국내 대회 그런 거 있으셨을 건데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해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억에 남는 대회는 이제 매 순간 대회가 다 기억에 남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대회를 이제 꼽자면 저희가 한 2년 차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죠. 얼마 안 됐을 때네요? 근데 이제 독일 오픈이라고 이제 우리 GOC 대회 일단은 저희 WDSF에서 가장 큰 대회. 이제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한국인 최초로 세미 파이널에 들었어요. 준결승에 진출을 해가지고 10위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 순간에 일단은 같이 이제 무대에 섰던 선수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감격스러움과 또 이제 코리아라는 나라를 호명하면서 이제 선수 소개를 해줬을 때 그때를 조금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대회가 조금 기억에 크게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막 이렇게 전율 같은 거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분이 어때요? From 코리아 이래가지고 막 김기환, 박이랑 막 이름 호명하잖아요. 맞아.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면 물론 일단 아시아 선수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을 뿐더러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또 이제 한국 선수들의 입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직 댄스 스포츠라는 이 우리 종목이.
근데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여러 유럽 나라들을 다니면서 코리아라는 이런 호명을 듣고 또 코리아 대표로 이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런 것만으로도 또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런 사명감이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이렇게 비디오에서 보던 그 유명한 선수들하고 그 한 무대에서 뛰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맞아요, 거 보면 맞아요. 그러면 그 기분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 김기환 선생님 일단은 이제 기운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이제 한 무대에 섰을 때 전투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옆에서 이제 느껴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네. 좀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서 같이 뛰는 이 선수가 조금 더 실력이 있는 선수들과 뛰어야 기력 향상도 도움이 되고 하듯이 저희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조금 큰 무대 그리고 좀 잘하는 친구들이랑 했을 때 제 스스로 뭔가 안에서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려는 느낌이 나서 그래서 조금 더 제 기록 향상을 위해서 외국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을 계속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란 게 하다 보면 그때 세미파이널 가셨으니까 또 그다음 한 계단 또 올라가려고 또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어때요? 그런 마음은 또 어떤 느낌이에요? 아 정말 제 감정은 무슨 이런 말이 좀 강할 수도 있는데 마약같이 정말 중독이 돼서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외국을 나가고 싶고 그 대회를 더 갈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적당히 예를 들어 제 스스로 타협해서 뭔가를 맞추게 되면은 물론 뭐 다 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번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원님들도 한 종목 배우면 두 종목 배우고 싶고 그런 거하고 거의 네,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아마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대회 등수라든지 이런 경기력 부분은 이런 비유는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2등을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 네.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원을 투자해야 그쵸.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등수 자체에서는 1, 2등의 이런 뭐 등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꼭 돈으로만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 노력과 내가 하는 시간 투자 그리고 정신적인 마인드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가고 상위 랭크가 될수록 투자하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큰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골프 조금 치잖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지금 서울시 대표로 아니 뭐 서울시 대표는 아니고 이제 서울시 대표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이게 처음에는 몇 타 줄이는 거는 쉬운데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타수 줄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냥 단계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더 어렵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랑 선생님이 아 선생님 저는 이만큼 하면 그 뒤에는 조금 쉬울 줄 알았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힘듦이 유지돼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되게 그때 조금 힘들어하던 기억도 맞아요. 있는데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기현쌤이 말한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제 목표가 내가 설정했었던 목표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더 많은 시간 투자와 그리고 더 많은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근데 또 그런 투자에 비해서 그런 효과들이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않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춤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선수다 보니까 등수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회원분들도 춤을 추실 때 느끼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이제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가 보인다고 하면 이제 춤 실력이 늘수록은 맞아, 맞아. 내가 굉장히 이만큼 노력을 해야 이만큼 늘까 말까인 거예요. 아마 다들 맞아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렸을 때는 좀 그런 부분에 조금 좌절감도 있고 했는데 좀 지금의 조금 마음에는 아 그만큼 내가 더 성장을 했고 더 높은 곳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런 부분이 더 느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을 조금 요즘은 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호 씨가 그렇게 기억이 남으신다 그러면 국내 대회는 언제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으세요, 김기환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죠. 네. 18년도에 이제 마지막 대회인 KPDC 대회가 그때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그 쟤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 대회에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두 분이 운동한 지 얼마나 그때는 시기적으로 이제 2년이 조금 그때도 네, 2년이 넘어 지나서 이제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아마 조금 그 감동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나 저희 이제 커플이 노력도 조금 많이 하고 좀 준비하는 그 기간에 이제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그때 좀 감동을 많이 받고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울었어요. 아, 진짜 기기한 분이 울었어요. 엄청 폭풍 오열했어요. 아니 그때 뭐 저기 그거 뭐죠? 그거 상품? 그것도 뭐 받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신혼 리조트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네. 받고 두 번인가 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회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자, 그때 신혼 리조트 준비해주신 최창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 드물었죠. 사실 그런 상품이 프로 챔피언 상품임에 비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초로 이제 그런 상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처음이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그걸 타게 돼서 네, 굉장히 의미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국내 대회 똑같이 그때가 기억 남으세요? 그때 이제 저도 굉장히 같은 마음인데 그래도 이제 기한 선생님 말했으니까 또 전 다른 국내 대회를 꼽자면 이제 작년에 했었던 100회 전국체전. 아, 작년에 진짜 100회였죠. 네, 100회. 맞아요. 그때가 왜 또 이제 기억에 남냐면 저희가 이제 98회 전국체전에 1년 네. 차였죠.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희 커플이 이제 그 전국체전에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메달을 땄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시합이 끝나고 이제 목표를 했었던 게 그러면 우리는 99회는 말고 99회는 이제 은메달을 따고 100회 때 금메달을 따자. 아,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년도 이제 99회 때 저희가 메달권을 아예 못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좌절의 순간이 한번 굉장히 힘들게 있었는데 또 이제 100회 때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니까 이제 좌절보다는 뭔가 이제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채찍질해서 그럼 우리는 어차피 이제 100회가 목표였으니까 거기를 향해 달려보자 해서 조금 더 서로 화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슬럼프도 한 번씩 겪어야 더 바닥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 100회 전국체전 때 되게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의미가 조금 남달랐죠? 100회이기도 하고. 선생님 할 때는 전국체전 네,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우리 그 후배님들 전국체전 시범 종목 때 시도 대표 그 트레이닝복 입고 연습을 하는데요. 울컥했어요. 아마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도 훨씬 선배님들, 원로 선생님들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셨을 건데 사실 댄스 스포츠가 되게 불모지였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어디 가서 이거 전공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 전국체전에 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에서도 잠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아쉽지만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을 계속 해가지고 올림픽까지 좀 갔으면 하는 예,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어깨가 이거 진짜 그 유튜브만 제가 이제 댄스 스포츠 검색을 많이 하고 제가 또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예랑 선생님이 미르코 선생님하고 같이 조회수가 지금 한 15만 네, 영상이 계속 올라와서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선생님? 그때가 이제 미르코 캠프 트레이닝 마지막 날 이제 네네네. 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미르코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났지만 자기는 아직 체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예랑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왈츠 부분에 호명이 됐어요. 근데 그 왈츠에서 프롬 코리아 예랑팍 불렀을 때 저는 아니지만 굉장히 뿌듯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전율이 좀 흘렀던 그 느낌을 했는데 그래서 뭐 잠깐 보여주겠지 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르코가 거의 2분 가까이를 그냥 풀로 추는 걸 보면서 아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구나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홀드를 받아서 리드 받아가지고 팔로우 하신 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 리드를 그렇게 이분을 내 파트너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경기용 루틴이 쉬운 것도 아니고 완전 하이 바리에이션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더 충격적인 건 그거를 5종목을 다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하셨거든요. 각 나라들. 네. 대단하네요. 정말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런 느낌? 굉장히 제가 5종목을 다 하는 걸 봤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아마 그 느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 모시고 캠프를 했는데 내가 5종목을 회원님 잡고 도는 같은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또 그 이 체력이 좋겠어요? 기본 체력이? 그렇죠. 근육의 이런 질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질이 다르고 타고난 뭔가의 몸의 이런 에너지들이 확실히 보여지는 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루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외워서 또 하기도 하고 뒷부분은 선생님 근데 프리스타일로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미르코 선생님이 제자다 보니까 저희 네. 피규어를 알고 계셔서 기존에 제 루틴으로 저희 루틴으로 이제 리드를 해주시다가 후반에 가서는 이제 프리 리드로 이제 리드를 해주셨는데 너무 수월하게 그냥 팔로우를 할 수 있고 리더가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수월하게 팔로우할 수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느낌이 이제 막 체력 훈련 끝나고 이제 마지막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 캠프 자체가 일정이 되게 빡빡해가지고 아침 새벽 7시부터 해가지고 밤 11시에 끝나는 일정인데 끝나고 너무 이제 힘들게 앉아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제 제 이름을 딱 호명을 해주니까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너무 맞아.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춤췄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날의 피곤함이 그냥 내가 그냥. 마지막까지 견디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끝나고 미르코 선생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예랑쌤을 이렇게 안아서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단체반 하나 개강하신다는 얘기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좀 자주 나가다 보니까 쉽게 이제 단체반을 개설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7월 20일 수요일 5시부터 저희가 레이디반을 개강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운동하러 오세요.